이 법사위 현장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9시 56분입니다. 자, 여러분, 자 이제 법사위 4분 뒤에 시작이 될 텐데요. 자, 검찰총장 얼굴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, 두 분? 저는 용산과의 우정이 떠오릅니다. 깊은 우정? 마음속 깊은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속 깊은 우정 심우정. 여사에 정답. 대한 우정과 충성과 맹세 이런 게 저는 떠오르는데요. 우리 심우정 검찰총장이 후보자 시절에 네. 뭔가 좀 면접을 볼 때 저는 그전 이원석 총장하고 다르게 네.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네. 그 다음에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과감하게 불기소 처분을 할 의향이 있다. 아. 이렇게 정말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았으면 검찰총장 임명받을 수 있었겠습니까? 총대 맸네요. 총대를. 아니 근데 4년 끌던 걸.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네. 이제 정말 기대할 게 없는 게 공식이에요. 보십시오. 이동관 가니까 누가 옵니까? 김홍일이 오잖아요. 김홍일, 박통희 맞아요. 현장. 예. 김홍일 가니까 선배. 또 누가 옵니까? 이진숙이 오잖아요. 예. 또 예를 들어 뭐 저기 국방부 장관도 신원식 붐짜자 붐짜 가니까 누가 옵니까? 아 김용현이 오잖아요. 그렇네요. 그리고 노동부 장관 뭐 그 전에 누군지 이름도 기억 안 나요. 뭐 어떤 아저씨 있었다 네. 치고요. 네. 그 다음 가시니까 누가 옵니까? 김문수. 그러면 야. 검찰총장도 이원석. 뭐 국민들이 얼마나 기대했습니까? 7초간의 침묵 내지는.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네. 수사입니다.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예. 특혜도 없습니다. 라고 했던 분인데 예. 그렇게 초라하게 갔잖아요. 그다음에 심우정 들어온 겁니다. 그래요? 뭘더 기대합니까? 그냥 김문수 같은 분이에요. 저기 그 이진숙 같은 분이고 저기 누굽니까? 그 김용현 같은 사람이에요. 저분이.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네요. 평가할 게 인사는. 없는 거예요. 지금. 네. 뭘또 기대합니까? 그리고 오늘도 무슨 말을 할까요? 김건희 이 여사의 오빠. 친오빠의 동문이고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용산과의 우정 우정입니다. 아, 그 무식한 오빠와 동문입니까? 지가 뭘 한다고요? 지가 뭘 하는 오빠? 아~ 저는 명 선생님 의지합니다. 예. 지가 뭘 한다고? 명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. 사과합니다. 예, VIP 부이관이 안 나오고 지가 지금 계속. 지가. 아, 그러니까 예. 그분하고 그 오빠 김진우 네. 씨하고 그 동기 동창 네. 아닙니까? 소녀시대 G 한번 저희 듣고 갈까요? 아, 이 저작권 되면 안 되는 거예요. 오빠도 거네요. 안 됩니까? 아, 예. 왁스의 오빠. 오빠 나만 바라보는 건 안 될까요? 오빠. 아유. 참, 아니 무슨 양심으로 저기 앉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네. 어? 발언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 먹습니다. 아주 뻔뻔하죠. 네. 뻔뻔해. 아 용산과의 우정을 생각하게 그 되는 우정에 이 시점. 그 흔들린 우정도 있거든요. 아. 조만간 또 흔들리면 좋겠습니다. 흔들린 우정. 그게 뭐 한동훈 윤석열 그 관계 그렇죠,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흔들리고.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 내 친구의 네? 흔들리니까 뭐 그런 이제 노래까지 합니다. 가사만 한 겁니다. 나중에 네. 오마이 TV 공개 네. 방송 한번 뭐 그럴 때는 우리가 네. 뭐 노래 부르게 노래도 할 수 있겠죠. 춤도 춥니까? 그건 이제 500만 됐을 때 기대됩니다. 한 번에 다 풀면 안 됩니다. 예. 500만 됐을 때 제 몸을 불살르겠습니다. 네, 자 9시 59분 이제 1분 있으면 오늘 법사위 출발합니다. 그 정식 출발이죠. 자 심우정 총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이제 모르겠지만 국민들 앞에 진실을 얘기해야 될 텐데 좀 기대가 좀 안 되죠. 참 뻔뻔해요. 네. 검찰 참 뻔뻔합니다. 심우정 총장. 뻔뻔하다. 정말 뻔뻔합니다. 예. 네, 진짜 뻔뻔하죠. 자 이렇게 박인호 오늘도 달려봤고요, 여러분들. 오늘 네. 좀 잠을 좋아합니다. 깨는 또 그런 활력 있는 네.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주 좋았습니다. 미친 텐션입니다. 미친 텐션 좀 보여드렸는데 네. 여러분들 유일합니다. 박인호 많이 응원해 주시고 내일도 저희가 이 미친 텐션을 돌아올 테니까 네. 내일 아침. 또 9시 예. 잊지 마시고 네. 아, 박인호 우리 인규 오빠 지호 오빠 정호 오빠 박인호 오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다시 한번 그 아까 슈퍼챗 네. 정혜진님 아, 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명태인 건희님께서도 슈퍼챗 고맙습니다. 내일 뵙도록 하고요.